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10편 14편 역시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즉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에 여러분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여러분 삼국시대를 보시면 이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시대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학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 몇십만 년 전에 그런 뭐 고대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동굴에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신을 섬기는 신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발견되는 걸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누구도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 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 나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될수 있어요. 머리로는 이렇게 성경으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일상의 삶에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여기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 시대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일상의 모든 사람의 문제 속에서 요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질병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은 그때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내게 사업이 망했을까?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울까? 아니, 하나님은 안 계셔. 그냥 성경에 그냥 종이 하나님이시 글자의 하나님이시지 무슨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어리석은 자가 있었죠? 누구죠? 바로 이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 나발이에요. 나발. 여기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도망치고 도망치는데 여러분 갈멜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양도 많고 뭐 재산도 많고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을 보내요. 아, 좀 먹을 것을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나발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 지금 시대에 다윗이 누구며 그가 누구냐고 요즘 주인을 떠나서 그렇게 방랑하면서 그렇게 도적질하고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인데, 무슨 다윗이냐고 그렇게 해서 그 신하들을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아주 모욕을 줘요. 수치를 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갈 말에 나발에 이런 포도원과 이 양떼들을... 다윗의 병사들이 지켜주고 보호해 줬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이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올라가죠. 그런데 그의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아비가일이 종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와 무화과와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노를 이렇게 삭히고, 그리고 이제 당장에 일어날 그 살인사건, 이런 일들을 막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발이 어때요? 막술 취하고,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 다음날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며칠 시름시름 말고, 나발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 그리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해. 왜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까 그의 삶이 똑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사라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살피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말하고 행동하고 부패하고, 아주 그런 삶을 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고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딱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믿음으로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허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 같고 하나님은 없는 거 같고 하나님은 공의하시지 않고 정의하시지 않고 불의하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행하지 말라라. 거람대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코로나 이거 팬데믹 속에도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부리가 막 계속 부리한 사람들이 막 성공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죽어라고. 죄송합니다. 나는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막그는데도 그냥 길이 막막하고 어둡고 깜깜하고 하나님은 내 병은 안 고쳐 주시는 것 같고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음성은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요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설렁설렁 설렁 사는 거예요 대충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십일조 하고 대충 감사하고 대충 대충 사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 같자?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다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세요 겉으로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예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이거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다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자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여러분 슬픈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생기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올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왜요? 고난의 뜻이 있거든요.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고난은 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고난이 보석이 됩니다. 고난이 역전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제 주위에도 아주 가까운 저와 너무나 가까운 그런 사람들 중에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자가 돼서 자기 눈 앞에 있는 그 물질 재물 그것 붙들고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자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럽게 살아계세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아나무인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안 보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그냥 종이 호랑이인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 이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이 코로나 중에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들고 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내 고난은 내 슬픔은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곳에 바로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예배할 때 질병이 오고 환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하나님 믿느냐고. 그렇게 너 도와주시지도 않으시고, 너와 함께 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보기에는 너 그렇게 예배하고, 너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지만, 너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렇다면 너를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환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그냥 대충대충 살아 그래도 돼 충분해 괜찮아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한결같이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증인이 됨을 여러분 이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 이 새벽에, 이 더위에, 이 팬데믹 속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고난 중에, 이 아픔 중에, 이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오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그들이 봤을 때는 6절에 가난한 자로 보여요. 우리가 가난한 자로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된다. 그가 누구죠?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없이는 살수 없는 자들.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온을 찾고 바로 이 거룩한 주의 성전을 찾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께 구원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예요. 오직 주의 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배에 구원이 있고 오직 기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나는 오늘 무슨 떡을 먹을 것인가? 여기 4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떡. 성경에는 이 떡이 많이 나와요. 더러운 떡이 있고 부정한 떡이 있고 고생의 떡이 있고 환난의 떡, 불의의 떡, 눈물의 떡, 수고의 떡 이 떡이 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어요. 만나죠. 만나가 떡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지만 그 성막에는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그진설병의 떡이 있잖아요. 그 떡을 먹게 되어 지는데 오늘 우리는 무슨 떡을 먹어내요? 고생의 떡을 먹고 수고의 떡을 먹고 환란의 떡을 먹고. 그런 인생을 살려가는 저희들이 먹어야 할 떡이 뭐냐 바로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요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않아요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먹고 사는, 영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세요. 지금 영적 기갈의 시대. 영적 말씀의 홍수 시대. 여면 틀면 다 나오죠. 여러분 요즘은요. 3분도안 간대요. 30초면 결정 안 돼요. 딱 듣고 30초 딱 듣고는 아, 내가 오늘 아니면은 뭐딴데 돌린다는 거죠. 딴 채널 돌려요. 딴 목사님, 딴 교회, 뭐 우리 교회 개념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개념이 없어요. 30초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루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이름이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 양식을 찾으러 모압으로 가잖아요. 온 가족이 엘멜렉과 나오미와 그 아들 말론 기련이 거기 가서 모압 여인 아, 며느리들을 얻지만 아버지 죽죠.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죽. 결국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 회계, 슈부, 돌이켜서 다시 베들렘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양식이 있었고, 거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떡집이 되어야 되고, 여기 바로 생명의 떡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봉 4장 4절 마귀 사탄의 시험 중에 그 시험을 이기고 그 환란을 이기는 단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게 모든이에요 모든 뭐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는 아 이거 어려운 말씀이다, 어려운 성경이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아 시편이네, 어 반갑네. 그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 듣기 좋은 말씀, 귀에 좋은 말씀 편식을 해요 우리가 말씀도 편식한단 말이에요. 안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선지자들에게 책을 먹으라 말씀 먹으라. 거기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들. 그 말씀 먹었더니 뭐예요? 속에서? 써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자문에, 양약은 고어병이요? 이어병이라. 양약은 고어병. 입고 구어병. 입엔 써요. 그러나 이어병이라. 병에는 이루어. 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막 정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막올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하셨어. 다 치료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게. 하나님 성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반드시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생명에 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신앙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고 대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신한 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수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 은혜를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